자, 이제 그죠. 거주자, 비거주자, 요 납신 말을 받고, 그죠. 다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죠. 286쪽에 보시면은, 거기 아래에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하고 대표적인 문제 두 문제 나와 있네. 요거잖아, 그죠. 요거, 요거. 요 문제죠, 그죠. 첫째,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대금 청산일이다. 잔금 지급일이죠, 그죠? 어, 근데 대금 청산한 날이 이날을 알 수가 없으면은 등기한 날, 등기를 접수한 날, 이날이 나오잖아, 그죠? 등기 접수일이다. 아시겠죠, 그죠? 요게 원칙. 요게 원칙이다. 요게 원칙인데, 요게 파란 날, 양도일이잖아. 그런데 대표적으로 예외가 세 개 있다. 요 날로 하니까 문제가 되더라.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죠. 장기 할부로 팔았다. 할부 매매. 요거는 청, 수, 등 중에서 빠른 날. 대금을, 요 장기 할부면 인, 사, 등 중에서 빠른 날. 물건을 인도한 날,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이 사용한 날, 등기한 날 중에서 빠른 날. 수용. 수용, 여기 바로 뭐냐. 청, 수, 등 중에서 빠른 날.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된 날,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 그리고 미완성 있죠, 그죠? 미완성 건물, 요거는 완성된 날, 완성일로 한다. 요게 예외 규정이다. 알겠죠? 예외.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겠죠? 예, 요것도 잘 나오고, 요것도 잘 나오고, 특히 요거 잘 나오세요. 요거 많이 나왔죠? 그죠? 이거 좀 외우세요. 이런 거는. 알겠죠? 기억하시고. 그 나머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집을 하나 지었다, 신축이나 정축이다, 그죠? 뭐 신정축이라든지, 뭐 상속이라든지, 정려라든지. 상속은 상속 계실, 정려는 정려 받은 날이다, 그죠? 시효취득하면은 요거는 언제죠? 그죠? 요거는 우리가 시효취득세는 시효완성일이고 양도세는 언제? 점유계실. 알겠죠? 점유계실. 환지 나오잖아, 환지. 환지 전 취득일. 정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알겠죠? 요런 몇 개 있잖아, 그죠? 요런 거 간단하게 알면 되고. 자, 바로 한번 보세요. 문제. 1번, 31번에 1번. 장인이 나왔던 문제네. 장인이 나왔습니다. 1번 보세요. 틀린 거 찾아봐라. 31번 문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신축 나왔잖아. 그죠? 그러나 잘 읽어보세요. 자기가 286조. 1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한 뭐가는 사용한 날. 알겠죠? 뭐가 허가 안 받은 게 있잖아. 허가 이런 거는 우리가 신축은 사용 성인 일이잖아, 그죠? 사용 성인 일인데 허가 안 받은 건물 있잖아. 뭐가 건물을 언제로 취득을 보느냐? 그 물건을 뭐 한 날? 사용한 날입니다. 그럼 1번 틀렸네? 정답. 알겠죠? 예. 그 뭐 1항 4조 하는 거는 120, 162조에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이런 뭐 1항 4조니 4조 이런 거 볼 필요도 없는 거고. 그죠? 틀렸다. 2번 보세요. 2번에 요거 나왔네. 장기 할부 나왔네. 인, 사, 등 중에서 빠른 날. 3번은 청산하기 전에 등기했다 하면 등기한 날. 4번 상속은 상속 계실. 5번 환지 나왔네. 환지 전 취득일. 정감이 있으면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32번 취득과 양도 시기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틀린 거. 점유 나왔습니다. 점유. 점유 계실.
아까 점유했잖아. 점유 계실 맞죠? 그죠? 두 번째. 정려는 정려받은 날 맞죠? 3번. 수용 나와도 수용 여기 있잖아. 청, 수, 등 중에서 빠른 날. 청산일 수용된 날 등 중에 빠른 날 수용. 그죠? 틀렸네. 3번 틀렸네. 등기일. 등기, 등기한 날. 3번 틀렸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했다, 등기한 날. 상속은 상속계실. 맞다, 그죠? 요런 거는 치력시와 양도시기는 요걸 딱 체크하고, 나머지는 말 한마디씩만 딱 읽어보면 되잖아. 뭐, 그죠? 그런 거 없고. 다음, 이번에 33번은 보세요. 양도세 과표다. 과세 표준. 33번 문제 읽어보세요.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부동산을 취득하는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차손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공제할 수 있다. 양도차손은 양도차손이 발생했으면은 양도 차익과 뭐 한다 그랬죠? 상계하잖아, 그죠? 상계할 수 있잖아, 그죠? 상계한다. 알겠죠? 권리에서 발생한 양도 차손은 토지에서 공제다. 이거 보세요. 부동산, 권리, 주식, 기타, 파생 나오잖아, 그죠? 요거 안에서는 얼마든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응? 우리가 양도세에서 덩어리를 갖다가 주식, 기파생 요거 묶어놨잖아. 요거끼리 공제하고 남는 금액은 요것도 공제할 수 있고 요것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요거끼리는. 그래 여기에 있는 거 토지하고 이거는 공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차익 차손은. 다음 2번 양도 차익을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에 양도할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 상각비로서 감가 상각비 같은 공제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뒷말 보세요. 사업 소득 금액 주꾸꼬 요게 아까 다른 소득이잖아, 그죠? 양도세 아니고 다른 소득에서 필요 경비에 산입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업 소득할 때 공제 받았다 이 말이잖아. 그거는 공제할 수 없다. 알았죠? 예. 그럼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예? 양도 차익을 실거래가에서 의하는 경우에 양도금에 의해서 공제할 수 있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한번 공제받았잖아, 그죠? 공제할 수 없다 그랬죠?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앞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그랬잖아. 공제하면서 마이너스, 부정에서 부정이니까 긍정이 돼야 되잖아, 그죠?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건 아예 그거는 제외해야 되지.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 공제하지 않은, 즉 말해서 그 사업소득 금액에서 필요 경비에 계산된 것만 제외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보세요. 그 말이 좀 헷갈리게 해놨다, 그죠? 33번. 자, 그 잠시만 한번 뒷장에 한번 뒷장 2번 설명 한번 볼게 보세요. 해설 한번 보세요. 양도 차익을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에 양도가에서 공제할 취득가 많이, 그죠? 우리가 이 양도가액에서 이렇게 빼잖아, 이거, 그죠? 요걸 빼는데, 요래 뺀데, 그죠? 요 뺀 게 뭐지? 양도 차익이잖아, 그죠? 양도 차익인데, 양도가에서 공제할 요 취득가액에는 감가상각비로서 그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필요인데 산입한 금액일 때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감가상각비로서 그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필요인데 산입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 말은 이해되죠? 그죠? 다시 자 해설을 다시 보세요. 해설 보면은 취득액의 감가상각비 있는데
사업소득금액, 다른 소득이잖아.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한 게 산입됐다는 건 공제받았다 이 말이잖아, 그죠? 공제받았으면은 그거는 예, 제외해야 되죠, 그죠? 그 공제한 금액을 한다 했잖아. 이게 맞잖아, 그죠? 회사는 맞죠? 그럼 이거는 왜 틀렸죠? 어디서 잘못했죠? 공제한 금액, 공제하지 않은 금액 했잖아. 마지막에 공제하지, 공제한 금액 해야 되는데 공제하지 않은 금액 해서 거기 말이 현하게 좀 헷갈린다, 그죠? 저도 잠깐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공제 않은 금액 하니까. 3번 보세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예, 3번은, 이거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기본, 뭐냐 하면,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왜 이렇게 했잖아, 그죠? 이 말 했잖아, 이거죠? 소득세 했잖아, 그죠? 우리가 개인이 내는 소득세라는 것은, 몇 개 있죠? 응? 모두 몇 개? 8개. 8개 기억납니까? 입에사, 건연기, 태양, 들어봤죠? 예? 기억은 안 하고 들어는 봤죠? 그죠? 8개 들어봤잖아. 입에사. 요게 무슨 소득? 그렇지. 요게 배당. 그죠? 요거는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잖아. 그죠? 예. 근데 이걸 우리가 요 또 6개 있잖아, 그죠? 요걸 또 묶어서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걸 우리가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요래 나누고 또 이걸 세부로 요 속에 6개 있으니까 모두 나누면 몇 개죠? 8개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요래 하기도 하고 요래 하기도 합니다. 알았죠? 그럼 그게 말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이죠? 3번 보니까.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여기 있네. 그죠? 퇴직소득하고 구분하여 계산한다. 맞죠? 맞네. 그죠? 틀림없습니다. 3번은 아주 쉬운 말인데 여기 또 작년에 나왔던 거네. 29회니까. 그 틀린 건 잘 못 맞는 거는 쉽네. 3번. 그죠? 4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양도가액이 12억이고 양도차이 4억이다. 양도차이가 3억이다. 자 보세요. 요건 아까 우리가 앞 시간에 계산을 해봤던데 양도가액이 12억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12억. 양도차액이 4억이라는 거는 그러면 취득가액이 얼마란 말이죠? 8억이라는 말이잖아. 그죠? 차액이 4억이니까. 그럼 요게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다. 8억 주고 샀다가 12억에 팔았다. 이게 9억이 넘었으니까 고가잖아. 계산합니다. 자, 4억 곱하기, 아까 해봤잖아. 시작. 12억 분의 12억 마이너스 9억. 그럼 요게 10분의 3이니까 4분의 1이죠. 빼면, 곱하면 얼마? 1억. 1억인데 얼마 했죠? 3억. 틀렸잖아. 그죠? 1억 나와야 돼. 1억, 1억. 그렇죠? 5번. 2018년 4월 1일 이후에 지출한 자본 지출은 그 지출을 한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지 않고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기관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제할 수 있다. 영수증 있어야 됩니다. 영수증. 간단한 말이에요. 알겠죠? 영수증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본 지출 수선비잖아. 그죠? 영수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영수증. 없어도 되는 게 하나 있다. 요거 없어도 되는 거 무슨 세? 취득세. 취득세는 없어도 돼요. 알겠죠? 그 외에는 전부 다 있어야 됩니다. 취득세는 없어도 된다. 왜? 취득가액이 있으니까 이게 있으니까 이금에 여기에 세금 낸 게 있잖아. 4%. 알겠죠? 그게 증명돼 버리잖아. 그죠? 그게 없어도 된다. 다음 34번. 국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필요에 관한 설명으로 오르고 1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하는 경우에 취급기일이 지연돼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 그게 무슨 말이죠?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죠? 연체이자는 포함 안 합니다.
알았죠? 포함하는, 아까 우리 취득세에서는 포함했죠, 그죠? 그건 언제? 법인인 되죠. 법인. 법인. 뭐, 할부이자 인출 포함하죠, 그죠? 그건 언제? 법인이잖아요. 우리가 양도소득은 누가 하는 거다 그랬죠? 개인이 하는 거잖아.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알았죠? 예. 그걸 구분하세요. 포함은 한다. 1번 맞네. 그럼 2번 왜 틀린지 볼까요? 그게 실거래가 의하는 경우에 자본 지출에 실제로 지출한 가액이 의하므로 증명서를 수취 보관하지 않더라도 입증되면은 인정해준다. 아닙니다. 증명서, 즉, 영수증을 보관해야 됩니다. 3번,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경우에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환상액을 할 때는 적용하지 않아요. 아니죠. 감가상각비는 다 적용합니다. 토지를 취득해야 될 때 채권을 샀는데 그걸 매입하기 만기 전에 팔았다, 그죠? 매각 차손은 채권 상대방과 관계 이런 건 참 사실 좀 어렵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알기가. 무슨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채권을 만기 전에 팔았잖아, 그죠? 팔고 그 매각 차손은 인정해 주는데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인정해 주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건 사실 굉장히 좀 이래 세부적인 문제잖아, 그죠? 그게 뭐냐 하면은 금융기관의 이자율 한도로 인정해 줍니다. 한도까지만. 만약에 개인한테 가서 할인받았잖아. 이자가 만약에 뭐 15%다. 금융기관 이자가 10%다. 10%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한도가. 상대방이 금융기관 외에 양도했다면. 알겠죠? 그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한도로 한다. 그게 나옵니다. 책에도 없습니다. 이런 말은. 실제. 우리 얻은 기본서라도 이런 말을 안 써놓으신다. 아주 세부적인 거든. 이런 걸 문제 내놨더라고. 근데 1번이 답이 쉽잖아, 뭐, 그죠? 답은 1번이 나왔으니까 다행이고.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취득세 관계 없다 그랬잖아. 인정된다. 그죠? 다음에 35번. 35번 보세요. 묻는 말이 이렇게 길다. 길 때는 핵심을 탁 파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고 오는 거죠. 뭐를 묻는지. 묻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 앞에 말은 전부 다 서술어입니다. 서술어, 형용사, 그죠? 그런데 뒷말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금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확인을 위해 필요한 거는 장부나 계약서나 영수증 이런 서류가 없거나 미비되어 있다. 그러면은 추계 결정한다. 맞죠, 그죠? 원칙은 뭐라 해야 되는데, 실거래가로 해야 되는데 이걸 알 수가 없는 경우는 추산하여 계산하는 걸 매감환기 추계 결정이라 합니다. 매매가액, 감정가액, 환상가액, 기준시가. 그걸 추계 결정한다. 추계. 추산하여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그게 순차 매감 환기 순으로 한다. 맞네. 3번. 매매 사례가 이건 3개월 전후를 말한다. 맞네. 감정가액도 3개월 전후에 말한다. 맞고. 5번 보세요. 5번. 환상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가할 경우에는 적용되지만은 취득가액을 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바뀌었잖아. 양도가액은 우리가 모르면은 매감기로 하고 취득가액은 매감환기였잖아. 환기. 그게 바뀌었잖아. 이해됩니까? 예. 36번. 2010년에 취득한 토지를 2018년 6월 15일에 팔았다. 양도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매, 감, 환기. 순서 틀렸네. 매감, 환기인데, 틀렸잖아, 그죠? 틀렸네. 1번 틀렸네. 답이 틀렸다. 1번 답이다. 그죠? 2번은, 확인할 수 있으면 양도 실거래가로 한다. 자본 지출과 필요 경비, 지출은 필요 포함된다. 매매 사례고를 하면은,
토지니까 3%, 필요경비 계산공제 371. 토지 건물은 부동산은 3%, 지전 등기면 7%, 나머지는 1%. 371. 필요경비 계산공제. 양도가액을 견적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견적에 따른다. 맞죠, 그죠? 네, 다음 30번. 이번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70% 세율이 적용된 미등기 건물. 미등기는 적용 안 한다. 맞죠, 그죠? 막. 3회 이상 등기된 상가 건물. 당연히 적용되죠. 3회 이상 적용된다. 2, 3번.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에 관련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된다. 적용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년 이상? 몇 년 이상? 3년 이상. 2년 6개월 됐다 그랬잖아. 안 되지. 3년 넘어야 되니까. 그죠? 틀리잖아. 3번 틀렸다. 아셨죠? 4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건물의 양도 차익에 보유기간별로 공제를 공파에 계산하고 보유기간은 12년. 12년 최장 12년은 30%가 적용된다. 그죠? 30%가 적용된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지금은 12년 몇 프로? 24%. 두 배니까. 답 두 개 틀렸다. 그죠? 3번과 5번 틀렸습니다. 알았죠? 다음 38번.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으면 1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에 한정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된다. 자,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과 입주권. 응? 부동산하고 입주권 그랬잖아. 그러면 토지 건물 입주권 들어가야 돼. 입주권은 빠져 있잖아. 토지 건물에 하나여 그랬으니까 틀렸잖아. 그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3년 이상 부동산과 입주권에 한정한다. 입주권 들어가야 돼. 입주권. 알았죠? 입주권. 예, 그게 빠졌다. 그게 틀렸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알겠죠? 그죠? 또 하나 틀렸네. 미등기 자산도 제외되지만은 비상용 토지는 뭐 한다? 포함. 에? 포함. 그 1번 틀렸다, 그죠? 알겠죠, 그죠? 포함. 네. 1주택이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 차익의 보유기간별로 공제를 곱한다. 비상용 토지도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 취득도 양도일까지. 그죠? 그게 하면은 2월 과세가 적용된다. 지금 5번 그거 답은 맞는 답인데 지금 잠깐 앞을 한번 보세요. 2월 과세를 잠깐 설명드리고 그 뒤에 또 문제가 나오니까 잠깐 설명드리게 한번 보세요. 이게 좀 어렵죠, 그죠? 예. 수학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참 어렵게 생각하시더라고. 해 보세요. 남편이 자기 배우자한테 그죠? 정녀를 하고. 정녀. 이 정녀를 받은 배우자 있죠. 배우자가 제3자인 갑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정녀 받았다가 팔 수 있잖아. 그죠? 팔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 정녀를 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가 5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 성립합니다. 우리 세법상. 알겠죠? 법상. 요 정녀 받고 나서 5년 후에 팔아야 돼. 5년 후에. 그, 이게 만약에 5년 내잖아, 그죠? 5년 내에 팔았다. 5년이 안 됐다. 그럼 이거 인정 안 한다.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요래 팔은 걸로 본다, 요렇게. 알겠죠? 요래 팔은 걸로 봅니다. 이걸 뭐라 한다? 2월 과세라 이랍니다. 알았죠? 이걸 2월 과세다. 몇 년? 5년. 알았죠? 5년. 이걸 우리가, 불법 행위잖아, 그죠? 이걸 이런 걸 이제 말하면 우리가 통 전체 통틀어 가지고 불법 행위다. 그걸 우리가
부당행위다. 부당의 세법의 부당이라는 뭐 탈세행이잖아. 탈세, 그죠? 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양도 안 하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자동차 운전할 때 일하는 건 뭐라 하죠? 오른쪽 갈 때 일하잖아. 우회. 이런 거 좌회전. 우회전 맞죠? 그죠? 우회 양도. 우회 양도. 응? 요거 5년이라는 기간 수업 올라가잖아. 2월. 정기월, 그죠? 2월 과세.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부당행위, 우회 양도, 2월 과세. 그런데 요 말을 많이 써요. 요거. 응? 알겠죠? 시작. 2월 과세. 한 번 더. 2월 과세. 몇 년? 5년. 아, 요거. 뭐 내용이 간단하잖아. 그죠? 알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하나 조심할 거. 요거 조심해 보세요. 세금 누가 내야 될까요? 요 세금 내야 되잖아. 응? 납세무자 누구죠? 내는 사람 누구? 부입니까? 뭡니까? 뭐? 기억하시네. 요 사람이 세금 내야 됩니다. 알겠죠? 응? 왜? 뭐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누구 앞으로 되어 있죠? 뭐 앞으로 되어 있죠? 세금 낸다요. 부부가 아니니까. 알겠죠? 응. 자, 하나만 더 할까요? 부부간에 세금에 대해서, 그죠? 부부간 연대 납세 의무 있다, 없다? 예? 네. 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죠? 없다. 부부간에 연대 납세 없다. 알았죠? 어디, 시험 나면 다 틀리겠네. 두 번 나왔습니다. 부부간에 연대 납세 의무 없다. 알았죠? 우리 세법상에 없습니다. 그게 남편이 내야 될 세금, 배우자가 해줄 의무가 없다. 명의가 배우자만 돼 있으면. 근데 단, 남편이 사망했잖아. 그러면은 세금이 넘어옵니다. 알겠죠? 예. 그거는 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살아생전에 연납세 없다. 알았죠? 요 정도 말입니다. 그럼 모든 게서 이래 하니까. 그죠? 이 사람이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이 사람이 취득한 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 그죠? 여기 보유기간, 세금 계산한다. 요거 하면 됩니다. 자, 39번. 세율이에요, 세율. 이거는 이제 우리예요. 세율. 자, 보세요. 부동산 나왔다. 요, 잠깐 보세요. 2년 이상은 6에서 42%, 2년 미만, 1년 이상은 40, 1년 미만은 50, 미등기는 몇 프로? 미등기 70 이거잖아 세금, 그죠? 그리고 주택은 1년 이상 6에서 40이 주택, 1년 미만은 40. 요거는 뭐 주택하고 입주권, 알았죠? 요거는 부동산과 권리 세금. 요거 자 보세요. 1번 1년 6개월 보유한 주택이다. 여기 있네. 6에서 40. 틀렸네. 2년 1개월 보유한 상, 이거 있네. 2년 1개월, 6에서 40이. 틀렸네. 10개월 보유한 상, 여기 있잖아. 10개월, 1년 미만 얼마? 50. 맞네. 정답. 6개월 보유한 주택, 요거잖아. 1년 미만 얼마? 40. 틀렸네. 1년 8개월 보유한 상가 건물이다. 40. 틀렸네. 보고 찾으면 됩니다. 알겠죠? 다음 40번 미등기 맞는 거. 미등기인 경우에도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된다. 아니지, 미등기는 뭐 된다? 과세. 40번 미등기는 과세됩니다. 예, 두 번째 미등기 양자산은 감면을 지원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자, 하나 적어드릴게. 보세요. 미등기. 미등기. 그죠? 미등기 자산. 이거는 첫째, 세율이 70%. 두 번째,
이거는 비과수 안 해준다. 감면도 없다. 그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 해줍니다. 기본공제도 안 해준다. 다 안 해주죠, 그죠? 그건 단. 해주겠다. 뭐냐? 필요경비 계산공제. 필요경비 계산공제 있죠, 그죠? 우리 부동산은 3%인데 미등기 부동산은 0.3% 해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등기로 양도한 자산은 모든 공제가 제외된다 하면 틀립니다. 해주는 게 하나 있다, 그죠? 요거 하나 해주네. 이거는 제외. 그럼 그게 나와 있는 거, 그죠? 그러면 알겠죠, 그죠? 답은 2번 맞네. 3번 미등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전할 수 없다. 기본공제는 전할 수 있다. 기본공제도 전할 수 없다. 4번에 단기할부하는 건 없습니다. 알겠죠? 우리 세법 모두 장기할부가 나오죠. 단기할부는 없다. 그 할부를 보지 않는다. 매매로 보는 겁니다.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36%가 아니고 몇 프로? 70%. 41번, 42번, 43번. 이 세 문제가 어려운데, 이 세 문제가 이겁니다. 요 문제. 이걸 뭐라 그랬죠, 아까? 이월과세. 알았죠? 이월과세. 이 세 문제가 우리 세법에서 보면 문제는 아마 제일 답 찾기 어렵다 하는 건데, 요게, 요 문제, 요 문제. 요 하나만 더 한다면, 요거, 요 하나만 더 하면 요거죠. 부당했잖아, 그죠? 보세요. 요게 많습니다, 이게. 되게 많은데. 이제, 우리 세법에서만 부당이익 하는 거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죠? 뭐, 세금 탈세하는 사람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 하던 경우의 수가, 그죠? 많은데, 우리 세법책에 나오는 게 보면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하고, 하나 더 있죠, 그죠? 뭐냐, 이런 게 보세요. 이잖아, 그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만 차이가 나오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줄여야 되잖아, 그죠? 요걸 줄여야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적어야 돼. 이거는 많아져야 되지, 그죠? 이걸 줄이거나 이걸 크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어느 한도까지는 인정해 줍니다. 한도. 한도를 벗어나면 인정 안 하죠, 그죠? 그 한도. 한도가 얼마냐? 3억 이상 되면 안 된다. 3억 이상. 그리고 시가에 5% 넣으면 안 된다. 알겠죠? 그냥 기억할 때는 3억 동안 5%도 기억하세요. 요거 넣으면 안 된다. 자, 그럼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그죠? 형과 동생 사이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형과 동생 사이에 있는, 그죠? 10억짜리를, 시가 10억짜리인데, 시가, 지금의 시가 10억짜리인데, 동생한테, 그죠? 이걸 갖다 만약에 정리를 했는데, 이거 얼마에 정리했느냐, 그죠? 8억에, 동생한테 양도해 달게요. 동생이니까 좀 싸게 줄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이게 불법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겁니다. 응? 요 범위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죠? 차익 얼마 생겼죠? 2억이잖아. 2억은 3억 안 되죠? 통과. 그런데 여기에 5%에 또 걸려버리잖아. 걸리잖아. 5천만 원. 넘어버렸잖아. 불법행위입니다. 알겠죠? 3억 아니잖아. 통과. 요 금액에 5% 넣으면 안 된다. 이거는. 여기에 5%면 5천만 원이잖아. 그죠? 5천만 넘어버렸잖아. 요거는 인정 안 해줍니다. 이거 인정 안 한다. 알겠죠? 이거는 불법에 인정 안 한다. 그럼 얼마로 계산해버린다? 얼마로? 10억으로 계산한다. 10억으로. 알겠죠? 요래 계산한다. 그러면 사는 사람은 10억에 대한 세금 내야 되겠지. 취득세. 그죠? 8억에 산 게 아니고. 알겠죠? 요런 걸 뭐라 한다? 부당행위. 그래, 우리 그죠? 우리 세법공부 할 때는 요거 하나 하고, 요거 하나는 어떤 필수적으로 알았나요? 알겠죠? 3억 또는 5%라고. 알았죠? 보면서 이제 답 한번 찾아봅시다. 보세요. 책 한번 보세요. 자, 41번.
문제를 그래 한번 그려보게 보세요. 거주자 갑이 뭐 날짜 나온다 그죠? 이것만 날짜 나와요. 이거 날짜. 2012년 1월 20일에 취득했다. 연도 맞게요. 12년에 취득했던 건물을 배우자 을에게 2016년에 이걸 정리했고, 이걸 그죠? 2018년도에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걸 팔았답니다. 양도. 이래 정렬을 하고, 갑이 을한테 정렬을 했다가, 을이 2018년도에 예, 이걸 양도했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이걸 살 때 얼마 주고 샀습니까? 얼마 주고 샀죠? 3억에 샀다. 정리할 때는 얼마죠? 8억. 그죠? 이걸 얼마에 팔았죠? 양도할 때 얼마? 10억. 이래 팔았다 그랬네. 그죠? 문제가, 이게 나오면 연도하고 막 금액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건 나와야 문제가 되잖아요. 이거. 그죠? 자, 다시 보세요. 2012년에 샀던 걸 이 사람한테 10년 정리했다가 이 정리받았다 이때 양도했습니다. 16년에 정리받았다 요래 양도했어요. 요 기간이 얼마 지났습니까? 약 몇 년 지났죠? 2년밖에 안 지났네요. 그죠? 5년 안 되죠? 5년 안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파는 걸 본다. 그죠? 알겠죠? 양도한 걸로. 얼마에 샀다가 3억에 샀다가 얼마에 팔았다? 10억에 팔았다. 알겠죠? 세금 내라 이거죠. 응? 알겠죠? 자, 보세요. 내 사람 누구죠? 세금 내는 사람? 을. 을. 맞죠? 그죠? 그래, 이제 문제 보세요. 1번. 옳은 거. 납세의무자는 갑이다. 틀렸네. 을인데. 두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저기다 보세요. 요게 보세요. 2012년에 샀다가 18년도에 팔았으면은 3년이 넘으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되잖아. 몇 년 지났죠? 6년. 정도지? 맞네. 2번 맞다. 맞다. 그죠? 2번 정답. 3번 보세요.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취득 가액은 자, 얼마 주고 샀다가 3억, 8억 텐데 틀렸네. 3억인데. 을이 납부한, 만약에 을이 요 정유세 냈다, 그죠? 요 정유세는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알겠죠? 요 납부한 정유세만 있었다. 요거는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필요경비. 양도세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부부가 아니잖아, 부부. 부부간의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 다음 맞는다. 2번. 하나 더. 42번.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42번 한번 보세요. 거주자 갑이 을에게 국내 소지의 건물을 거주자 갑이 그죠? 을에게 갑이 을에게 정려하고 을이 4년이 지나고 나서 병에게 그죠? 병에게 양도했다. 이 말이네. 양도. 4년이면은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 안 하죠. 이렇게 갑이 병한테 양도한 걸 본다. 그죠? 요렇게 간주한다. 됐죠? 이제 읽어 봅시다. 이제 이거 알았으니까 1번.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에 을의 양도세 계산서의 취득 가액은 갑이 건물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을의 요거 취득 계산서 요 사람이 취득한 가액으로 한다. 맞네. 그죠? 2번. 을이 갑과 정려 당시에는 혼인 관계였으나 양도 혼인 관계가 소멸해서 이혼했단 말입니다. 이혼. 이혼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대로 성립합니다. 알겠죠? 사망했을 때는 예외를 인정해 줍니다. 사망은. 그런데 이혼은 그대로. 그래서 취득가액은 마찬가지 갑이 취득한 가액이다. 맞죠? 그죠? 아무 관계 없으니까. 3번. 을이 갑의 배우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한 공제하여 공제한다. 맞네. 그죠? 4번. 을이 갑의 배우자. 지금은 외의자인 경우. 을이 갑의 배우자가 아니다. 그죠?
아니랍니다. 그 아닌데, 아닌데, 보세요. 이때, 여기 보세요. 이 정여세와 이 정여세를 내, 이 세금하고 이 세금이, 이 세금하고 이 세금이, 이 세금보다 이게 많답니다. 이게 많다. 이게 많으면 인정해줘야지. 돈 낸 돈이 많은데, 탈세 안 했잖아. 알겠죠? 요거 낸 돈이, 보세요. 읽어보세요. 요거 합한 세금이, 요거보다 이게 이쪽이 크답니다. 이쪽이 크면은 누가 파란 걸로 볼까요? 을이 파란 걸로 봐야지. 그러니 병이 양, 갑이 양도한 걸 보지 않는다. 을이 양도한 걸 본다.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이 사람이 파란 거다. 이렇게 클 때는 인정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세금 낸 게 많은데, 뭐. 그죠? 5번. 을의 갑이 배우자다. 연관함 신부를. 그, 이렇게 쉽게 나오죠. 답은. 그죠? 자, 43번 하나 더. 자, 43번. 예.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갑이 군에서 조지를 갑의 사촌 형인 거주자 을에게 양도했다. 이거 특수관계자입니다. 사촌 형이다. 그죠? 형제가 아니다. 을에게 팔았습니다. 한번 봅시다. 1번. 네, 이것도 이걸 가진 문제입니다. 갑이 을에게 토지를 정리하고 나서 을이 정리로부터 6년이 지났다. 6년. 그럼 5년 지났으니까 인정되네. 그죠? 인정됩니다. 그죠? 그 갑이 그 토지를 직접 다니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된다. 맞습니까? 예? 네? 틀렸죠? 예. 네. 1번 틀렸네. 이해되죠? 그죠? 5년 지났으니까 인정되잖아. 2번. 양도한 토지가 법령에 정한 비사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을 받을 수 있다. 맞죠? 그죠? 3번. 특수관계자다 맞고 3억에 취득했다가 을에게 7억 5천에 팔았다. 아, 8억에 취득했다가 7억 5천에 팔았습니다. 보세요. 요 조건에 들어가면은 인정되잖아. 얼마 차이 얼마 생겼습니까? 5천 생겼잖아. 그죠? 5천. 그렇죠? 5천만 원 차이 났잖아. 5천만 원, 3억 안 되죠? 통과. 5, 8이 40. 4천만 원. 그죠? 넘어서니까 통과 뭐 하잖아. 요거는 인정 안 한다. 안 하면 얼마로 한다? 8억으로. 8억으로 계산한다. 맞잖아. 그죠? 미등기는 몇 프로? 70%. 44번. 요게 이걸 과세. 이거 하신 좀 알겠죠, 그죠? 예. 우리 그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또 요거, 양도세 또 지나 나가면서 그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44번 보세요. 1월 3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30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 2월 28일 날 대금을 모두 청산했다. 그런데 허가는 언제 받았느냐? 5월 30일 허가 받았다. 이날 허가 받았다. 허가를 대금은 청산했지만 허가를 이날 받았다 그랬네. 그럼 언제로부터? 이날부터 해야 되잖아. 그죠? 허가일로부터 월말로부터 두 달 언제까지? 이달 말로 두 달까지잖아. 5월 말로부터 두 달 언제? 7월 말까지. 3번 정답.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월말로부터 2개월이잖아. 그죠? 다음 45번. 갑이 등기된 국내 소재 공장을 양 팔았다. 예정신고 확인에 대한 옳은 거 1번. 3월 15일에 양도했으면 두 달 이거 5월 말까지지. 5월 말 그죠? 털렸네. 예정 납부하면 10% 적용되지 않아. 이거 없어졌습니다. 예정신고 관련 무신고 과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확정신고할 때 또 다시 부과되면 이중 과세잖아. 그죠? 한번 가산세 부과되었으면 다시 확정신고할 때는 가산세 부과 안 됩니다. 예정신고할 때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한 세율 중에 계산한 금액은 산출세액으로 한다.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빼고는 그게 과세 표준이잖아. 그거 세율 맞죠? 그죠? 4번 맞다. 확정신고 기한은 내년 언제죠?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다음 46번. 사업자가 아닌가? 사업자 하면 무슨 세를 그렸습니까?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알았죠? 그래, 사업자가 아니니까 무슨 소득세? 양도소득세.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문제가 사업자가 아닌 그랬잖아. 그죠? 갑이 5월 15일 날 토지를 팔았다. 팔고 양도소득세액이 1,500만 원이나 나왔다. 세금이. 자, 다음 설명에서 틀린 거 찾아봐라. 1번. 이 예정신고는 그러면은 두 달까지 해야 되니까 5월 말로부터 두 달. 7월 말 맞네, 그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확정신고를 하면은 예정신고를 가산세는 보내야 하는데 아니지. 예정신고 안 하면은 가산세 부과됩니다. 확정신고 안 해도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둘 다 가산세 부과되진 않는다, 그죠? 한쪽만 부과되지. 두 번 해버리면 이중과세 되잖아. 알겠죠? 다시, 예정신고는 강제조항입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되고 확정신고 안 해도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예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부과됐다면 이때는 또 부과되지 않는다, 그죠? 예, 두 번 부과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다 틀렸다, 그죠? 그 다음 예정신고할 때는 후날 납부가 가능하다 말고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 예. 양수 몰라 할 수 없다. 다 맞네, 그죠? 47번 옳은 거. 1번. 3월 20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했다. 그러면 양도세, 예정신고 언제까지 해야 되죠? 언제까지? 5월 말까지지. 뭐 틀렸네. 틀렸잖아. 그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1,600만 원이면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얼마? 600만 원. 맞네. 정답. 예정신고 납부할 때 세액은 2,000만 원인 경우에는 분납할 수도 아니지. 1,000만 원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그죠? 1,000만 원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양도 차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해야지, 그죠? 세무서 모르잖아, 그죠? 5번.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과표가 없는 경우에는 확정하지 아니한, 아니지. 해야 됩니다. 신고는 해야 됩니다. 양도 차손이 있거나 없거나. 48번. 1세대 1주택에 대한 조문의 내용이다. 작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런 모양.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했다. 2주택이 됐다.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5년. 5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을 본다. 아주 뭐 기본 문제입니다. 그죠? 두 번째, 1주택을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 존소, 은한 사람 60세 미만의 경우도 포함한다. 그죠? 60, 60. 합친 날로부터 동거법령은 몇 년? 10년. 혼인은 5년, 부모 모실 때는 10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49번. 비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봐. 1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할 때 부부가 각각 세대를 갈리 구성한다. 동일 세대 분도 맞지, 그죠? 남편이 집 하나 가지고 있고 배우자 집 하나 가지고 있다. 남편도 하나, 배우자도 하나다. 그럼 요거는 몇 세대? 1세대 몇 주택? 2주택. 세대는 같은 세대잖아. 그죠? 동일 세대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해외 이민 갑니다. 해외 이민 간다. 출국부터 2년 내에 판매된다. 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 요 내용을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공부했던 거 우리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3번. 혼인이다. 그죠? 혼인은 5년. 5년. 동거봉양은 10년. 4번. 다우주택 나왔죠. 그죠? 요거. 요거 하나 우리. 다우주도 나온다, 그죠? 요거. 분양했으면은, 간단히 말할게. 집이 6집인데, 요걸 분양했으면 분양. 몇 주택이죠? 집이 몇 채? 6채.
임대하고 있습니다. 몇 채? 요거 가 임대했습니다. 임대. 몇 채? 주인집 하나를 봅니다. 알겠죠? 다우주택은. 알았죠? 요걸 각각 분양했으면 몇 채? 여섯 채. 주인이 임대하고 있잖아. 한 채. 알겠죠? 응? 그거 알면 됩니다. 응? 자, 보세요. 그럼 4번 한번 보세요. 다우주택은 구분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다. 양도 구분별로 양도 안 했다. 그래서 임대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파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몽땅 팔면은 몇 주택으로 본다. 1주택. 1 한 사람 가지고 있다. 이거 몇 주택 본다. 1주택. 알았죠? 5번. 건설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그죠? 5년 이상 보유하면은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준다.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은, 그죠? 예. 임대주택입니다. 임대주택 5년에서 거주했으면은, 그거는 바로 비과세주죠, 그죠? 50번. 양도세 비과세관의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국내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 이민 갑니다. 추후로부터 3년 되는 날에 해당 주택을 팔면, 아니죠. 2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2년 내에. 2년 내에 팔아야 되니까 상될 때는 뭐 된다? 과세된다. 알았죠? 법원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에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경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거는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대해서는 아까 그죠? 요거 있었잖아. 그죠? 하나 더 말씀드려보세요. 우리가 미등기는 아까 미등기로 팔면은 세금이 70%고 뭐 비과세 안 해주고 감면도 없다 그랬잖아. 그런데 미등기지만은 미등기로 보지 않는 게 있다. 미등기에서 제외된 그게 뭐냐?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기가 불가능한 거. 이걸 미등기로 과세 안 한다. 알겠죠? 등기 불가능한 거는. 그리고 농지 있잖아, 그죠? 농지가 만약에 이게 비과세, 정말에서 농지의 교환, 분합, 비과세, 또는 감면, 대토 같은 거. 요런 거는 미등기라 하더라도 미등기로 보지 않고 요거는 등기된 걸로 간주하겠다, 이 말, 등기. 등기가 불안한 자산인데, 그 1번 이거잖아. 다시 보세요. 아, 1번이 아니고 2번. 등기가 불가능한 주택이잖아. 그죠? 요거는 미등기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잖아. 등기 불가능이니까. 요 말이지.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그죠? 등기 불가능 요거. 알겠죠? 그래서 맞다. 정답 2번이다. 그죠? 3번. 직장 변경으로 세대 전에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전할 때 6개월간 거주하는 1년 거주해야 됩니다. 요건 1년 거주, 기본 1년 거주고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잊어서 그렇지, 그죠? 공부를 좀 오래 한지 오래돼서 잊어서 그렇지. 1년 거주해야 되죠. 1년 이사 갈 때. 두 번째, 예, 양도한 실과 10억이 1주택을 양도하는 발생한 양도세는 전부가 아니죠. 10억짜리면 9억 넘는 부분은 뭐 된다? 과세되죠, 그죠? 농지를 교환 분할할 때 3분의 1이 아니고 얼마? 4분의 1, 4분의 1. 알았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후계자산부에 대해서 뒷부분까지 하고 나서 이제 재산세, 종부세 이런 뒷부분 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예. 아시겠죠? 그죠? 예.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다음 시간에는 보세요. 우리 다음 시간에 재산세, 종부세, 그 다음에 또 그 등록세 있잖아. 그죠? 요거 할 때는 미리 한번 보고 오세요. 그래야 이해하기가 쉽잖아. 다음 시간에. 알겠죠?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